다른 말로 그냥 그러니까 뭐 상식으로 이런 소구 포인트로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또 어필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소비자들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이 말을 이걸 보여주고 이 말을 하면 소비자가 어 나도 사볼까라고 하는 게 셀링 포인트야. 문어 울진 문어에서 제일 큰 게 뭐야?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1번이. 정답은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. 마케팅의 개념이라 그걸 잘 잡은 사람이 많이 파는 거고 그걸 못 잡은 사람이 못 파는 거고 그런 거야. 뭘 것 같아? 배 탔으니까 문어를 모르니까 저기 대게를 해봐. 대게 중에 우리 대게 판매하는 것 중에 제일 1번이 뭘 것 같아? 네가 판매한다면. 일단 자연산. 자연산? 네. 자연산은 3면이 바다라 다 자연산일 텐데. 그렇죠. 그치? 아니 그럴 수 있어. 근데 봐봐. 그렇잖아. 그럼 자연산이라고 하면 어, 자연산이라 사는군 이렇게 되냐고. 그렇지 않죠. 그 말이야.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본 사람이 구매할 수 있을까? 이런 기준을 셀링 포인트로 잡으세요.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. 이 부분은. 이건 뭐 마케팅 한다는 사람도 이런 걸 하는 거고. 그러니까 자연산이면 삼면이 다 바다인데. 국산. 국산? 네. 삼면이 바다에서 나온 자연산이면 다 국산인데. 그런, 그러니까. 산지직송. 산지직송도 인터넷도 바글바글한데. 그렇잖아. 그러니까 뭐냐면, 그, 논리적 설명은 기본으로 상품을 설명하는데 논리적 설명은 기본으로 논리는 중요해요. 설득 논리. 논리라는 게 괜히 어려운 말 쓰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하니 이렇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사시면 좋습니다. 라는 말이 무엇을 설득하려면 논리가 전제되지 않고 설득이 안 되거든요. 근데 그냥 대본 만들어가지고 줄줄줄줄줄 그 내용만 한다 그래서 다 설명을 기승전결로 다 듣고 나서 구매해야 되겠군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. 사람마다 걸리는 선택 지점이 다 다르다고. 동의하지 다. 네. 내가 어떤 걸 구매할 때 뭐 때문에 하잖아. 뭐 때문에. 전부 다 듣고 구매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. 일단 한번 꼬인 다음에 찬찬히 들여다보지. 내가 눈탱이 안 맞으려고. 그렇게 되니까 잘 팔으려면 꿰는 걸 잘해야 돼. 근데 이게 지금 꿰는 거 잘해야 돼. 그 방법이 그래서 순간순간 임팩트 있는 멘트들이 연결해야 된다고 이쪽으로 보여주면서 제품 보여주면서 제품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맥락. 그 일반 식품은 맨 처음에 갈 때 얘기했잖아. 일반 식품은 일반 식품 건식이 아닌 일반 식품은 딱 보는데 먹고 싶게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. 저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된 게 다른 말로 침 보이게 침이 장르상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좀 넓게 보면 먹고 싶은 아주 나 먹고 싶네 라는 생각이 싹 들어야 돼요. 근데 문어 대게는 야 보세요. 먹고 싶은 맛 막 갈비 딱 있는데 타이트하게 지글지글 익는 모습만 보면 먹고 싶잖아. 뭐 저 TV에 맛 프로들 갔다가도 막 타이트하게 요리된 거 보여줄 때 땡기잖아. 그치? 김 맛 나는 거. 인간의 자연 눈으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보기 어렵습니다. 요리 갖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해서 못 본다고. 그러니까 그 일반 식품의 요리, 일반 식품은 다 디스플레이한테 그 타이트함, 그거 요리 먹고 싶게 하는 방법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그 요리의 타이트함, 이런 거고. 그 다음에 하나가 그거를 맛있게 먹는 인간의 모습이에요.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 돼. 근데 이제 마란이라고 오물오물오물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물을 소여물을 씹는 건지 뭐 인상을 쓰면서 막 별로 맛 없는데 무표정하게 여기서 매우 시크하게 맛있다 그래. 아, 멍 때리는 얼굴로. 그러면 그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요리 자체로 갈비 같은 거는 지글지글한 것을 굳이 맛있게 안 먹어도 되는데 지글지글한 것을 이렇게 침에 구기다가 인간이 맛있게 먹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따져보는 거란 말이야.
일반 식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저쪽 제일수산도 쪽도 마찬가지고 혹시 뭐 다른데 연결되면 가서 방송을 해야 되잖아.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이 깡패라고 여기는 매출을 해야 되는데 매출하기 위해서 일단은 잘 찍어야 되는데 잘 보여줘야 되는 거고 잘 맛있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거야.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찍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찍는 부분. 저번에 연진쌤이 오프닝 맨 처음에 그랬잖아. 여러분들은 카메라맨이기도 하고 PD이기도 하고 원맨 시스템에서 1인 미디어에서는 내가 기획자 PD이기도 하고 카메라맨이기도 하고 멘트하는 쇼호스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걸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잖아.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거 보여주는 것도 잘 보여줘야 돼. 근데 기본적으로 소형 언더도 경매장 같은 데 보면 그 화면을 화면이 너무 흔들려. 보다가 너무 어지럽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어지러움은 차치하고 잘 안 보인다고. 잘 안 보여. 그러니까 뭐냐면 앞을 잡을 때 이렇게 스케치를 하지 말고 이렇게 스케치는 전체하고 딱 대게 한 마리 잡아서 타이트하게 살아있는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 녀석 보고 멘트를 하라는 거지. 막 흔들려.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카메라. 내가 한번 딱 여기 잡아놓고 여기서 할 말 하고 다른 걸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돼. 수시로 막 움직이고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여주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. 내가 잘 보여줘야 사람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어쨌든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건 요리 자체로 줄 수 있는 일반 식품이 있고 요리로 줄 수 없는 식품이 있어요. 해삼 썰었어. 해삼 썰기 전에 해삼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여주면 징그럽기만 하지. 어우 침이 고여 이렇게 안 되잖아. 그치? 해삼 먹어봤니? 먹어봤습니다. 맛있니? 맛이 없습니다. 맛은 없는데 그래서 자주 먹어?